칠고 옮기죠. 이게 대구 외곽 순환도로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진 지가 한 1년인가? 작년인가? 개중했을 거예요. 시속 100km 이동 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대전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이 외곽 순환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한 3km 정도 가면 이제 금호분기점이 나오죠. 금호분기점에서 이제 3km. 부산까지 150km 정도 남았다고 돼 있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갈 때 여기 중간 지점인데 여기가 7곡 외관 지나서 7곡 정도. 150km니까 이제 대전에서 서울 가는 거리 그 정도 가면 됩니다. 한 1시간 반 고속도로만 1시간 반 정도. 시내까지 들어가면 2시간이겠죠. 앞에 버스가 안 가니까 그냥 차들이 그냥 엉키고 난리 부릅니다. 80km, 70km 날리고 있어요. 추월을 해야 합니다. 이런 차 제가 욕먹어요. 이게 줄줄이 사탕이 돼버리면 뒷차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미패왕이 되는 거예요. 미패왕. 시속 100km 구간 단속이 종료됩니다. 이 앞에가 금호분기점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앙고속도로인가 아마 분기점일 거예요. 이제 대구가 보일 겁니다. 약 500m 앞 시속 100km 구간 단속이 종료됩니다. 약 1km 앞 금호분기점에서 부산, 안동, 칠곡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차로로 주행하세요. 금호분기점이 오, 야이씨, 야이 새끼 빨리 들어가 있어야지 이놈 시기야. 아, 나이스. 금호분기점. 500m 앞 가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금호분기점. 1, 2, 3, 4차로로 주행하세요. 중앙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여기 이제 안동 가시는 분들 왼쪽으로 가면 되고요. 오른쪽 창원입니다. 창원 가는 분들. 중앙고속도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금호분기점.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금호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금호더라고요. 호랑이 호짠가? 아마 금호분기점. 네. 맞습니다. 금호분기점 지나가요. 오른쪽으로 펼쳐진 도시가 바로 대구지요. 대구. 여기는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북대구가 되겠죠. 북대구. 오른쪽은 서대구고 아 저 눈깔 탐난다 눈깔 요즘에 눈깔 붙이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눈깔을 붙이면 효과가 있대요. 예, 심리적으로 눈깔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대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흐르는 강은 금호강이죠. 당연히 금호강. 약 5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오른쪽에 앞산이라든가 저쪽 산들이 잘 보이는데 오늘은 아예 시야가 좋지 않아서 아예 보이지가 않네요. 앞차가 그 워시액을 뿌렸나봐요. 아, 네. 비 오는 줄 알았네. 야, 트램. 여기는 세 칸짜리 트램이 지나가네요. 대전에도 트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트램
대전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트램이 그 대구 트램을 가져다가 모텔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구 거를. 아이씨가 나옵니다. 숫자 4번이 나오죠? 이게 숫자 4번. 4. 저 얘기는 뭐냐면 동서로 지금 저희가 동쪽을 향해서 달리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지금 해가 그림자 보면 알지만 남쪽에 해가 떠 있으니까 지금 동쪽을 향해서 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짝수, 고속도로 짝수 4번. 북대구 IC, 북대구 IC를 지나갈게요. 노스 대구라고 돼 있네요. N. 여기서 한 7km 정도 가야 도동 분기점이 나옵니다. 도동 분기점. 거기서 갈라지죠. 거기서 동대구냐 포항이냐 갈라집니다. 써있네요. 추월차로라고, 1차로가 추월차로라고 잘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행하는 차들이 있어요. 저렇게 제가 2차로를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추월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쉽게 가려고, 쉽게 가려고 1차로에 저렇게 가고 있거든요. 주행차로가 아니죠. 추월차로였는데. 저 현상은 뭐 추월차로라고 봐야죠. 2차로에 저기 안 가는 차들이 있으니까 추월하려고. 저도 차가 안 가서 추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속도를 올려서 추월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나 규정속도 지켜. 70km로 가고 있어.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는 50에서 100km 사이가 규정속도라고 봐야 하는데, 저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규정속도로 가고 있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남들이 불편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야, 이 녹색 그 이 남바. 야, 이분이 일대 차주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랜저 이게 나왔을 때 XG인가? 이거 나왔을 때가 이 색깔이었으니까 HG인가? 이게 뭐지? XG인가? 아니면 지금 아마 앞에 있는 그랜저 차량은 본인이 굉장히 운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잘못한 거 없어요. 다만 이제 불편하지, 다른 사람들이. 검단 졸음쉼터예요, 여기. 제가 가끔 커피 마시는데